자,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하고 나서 트랙에 미디어를 하나 불러올게요. 이제 아래 메뉴들 중에서 컬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라이브러리 밑에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모자이크 블러 또는 박스 블러 이런 효과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모자이크 블러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 위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럼 클립 전체가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요. 일부만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도형은 윈도우라는 창에서 나타나는데 만약 다른 게 클릭돼 있다면 이 동그라미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를 선택해 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이런 원이 생기고요. 이 원 안에 있는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동을 하실 때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됐을 때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요. 크기를 줄이실 때는 각 모서리에서 커서가 펜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모서리가 아니고 변에서 하셔도 되는데 변에서 움직이시면 정원이 아니라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픽셀 크기나 강도를 조절해 주실 때는 이 오른쪽 창에서 하시면 되는데 픽셀 프리퀀시 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픽셀의 개수가 적어지면서 크기는 커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픽셀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크기는 작아져요. 아래쪽에 있는 셀 쉐입은 모자이크 셀의 모양을 선택해 주는 건데 기본값은 스퀘어 사각형이고요. 헥사곤이나 트라이앵글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픽셀의 크기를 키워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트라이앵글을 선택하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고요. 헥사곤을 선택하면 육각형 모양으로 바뀝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란 화살표를 클릭하면 초기값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아래쪽에 있는 엘리어싱을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경계가 명확해지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할수록 경계가 옅어져요. 자, 그리고 모자이크 적용을 하고 싶지 않다 하실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자이크를 꺼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삭제를 하실 때는 이 휴지통 모양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얘를 꺼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켜는 게 더 편리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